안녕하세요. 컴바이컴 TV 최장입니다. 이 앞에 수리할 컴퓨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2001년도 1월에 판매한 컴퓨터입니다. 지금이 2022년 8월이거든요. 1년 7개월 정도 된 컴퓨터인데, 그런데 소비자분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컴퓨터 가게에서 저희 같은 컴퓨터 판매처에서 컴퓨터 판매할 때 무상 AS 기간을, 무상 보증 기간을, 완전 무상이죠. 그거를 1년 정도 보통 해요. 물론 업체마다 다릅니다. AS를 제조사에서 직접 받으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이제 기간에 따라서 길게 잡으시는 데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컴퓨터 마진도 있고 또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업계 공통 1년을 많이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AS가 1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유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고객님이 택배 보내시느라고 이렇게 보양제를 넣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택배로 받았고요. 처음에 고객님께서 1년 7개월 만에 연락을 주셨을 때 컴퓨터 고장 때문에 전화 주신 게 아니고 연락하셔가지고 컴퓨터를 구매했던 이력서, 그러니까 사양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문의했더니 이거를 받는 이유가, 사양서를 받는 이유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동네 컴퓨터점에 출장 수리 업체를 불렀는데 혹여나 이제 수리비를 얼마 청구를 받았고 그래서 수리할 건데 혹여나 다른 부품들이 바뀌어져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우려가 되셔가지고 사양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1년 7개월 정도 됐고 고장이 난데 왜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안 주셨냐 했더니 이제 고객님께서 1년도 지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랑 상관이 없는 줄 알고 근처에 출장 수리 업체 불러서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컴퓨터를 판매할 때 82만 5천원, 82만원 정도의 컴퓨터를 판매한 겁니다. 1년 7개월 전에. 그런데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온 거죠. 82만 5천원 주고 컴퓨터 샀는데 1년 7개월 만에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오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래서 수리비 내역을 여쭤봤더니 메인보드가 불량이고 얘가 H410 보드에 파워는 600W 파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와 파워가 불량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 3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이미 수리를 맡겼느냐 했더니 이미 수리를 맡겼고 수리 견적을 받았고 수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 고객님들도 또 저희 고객님 아니시더라도 모르는 분들이 많겠구나 하고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먼저 이 컴퓨터가 일단은 메인보드하고 파워가 불량인지 여부를, 정확히 불량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점검하신 분이 일단은 잘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메인보드하고 파워가 불량이 동시에 났다, 물론 동시에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불량이 날 여지가 좀 적긴 한데, 동시에 불량이 났다는 전제하에 이 메인보드가 H410 이 에이서스 보드인데, 이 보드가 지금 판매가가 9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새거 판매가가 저희가. 거기다 마진을 뭐 1, 2만원 붙여도 11만원, 12만원에 판매할 거고, 파워 같은 경우에 시소닉사의 A12 600W 파워인데 이 파워도 불량이 잦은 파워는 아니에요. 이 파워 가격이 58,000원, 59,000원 하는데 여기다가도 뭐 마진을 만원 붙였다고 해도 부품 원가를 비교해보면 15만원 정도 하고 마진을 좀 붙여도 17만원, 18만원 이렇게 부품 가격이 듭니다. 새 거를 교체했을 때. 그러고 이제 뭐 출장을 오시고 또 수리하고 갖다 주고 하면 공임은 뭐 넉넉하게 잡아서,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게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부품 가격에서 마진을 좀 더 붙이고 또 이제 공임도 또 이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다르고 수리하시는 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0만원이 비싸다 싸다 이런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높긴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찍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정집 컴퓨터인데요. 메인보드랑 파워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판매하는 분들은 아세요. 소비자분들은 모르지만 판매하는 분들은 이 에이서스 메인보드 H410 보드하고 이 시소닉 파워가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무상 보증을 해주는 기간이 3년이라는 걸 우리 판매자들은 압니다. 그러면 이 손님께 선택의 여지를 드렸어야 돼요. 얘가 1년 7개월 정도 됐지만, 한 2년 가까이 됐지만 이 부품들이 무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제조사에 보내서 새거가 됐던 중고가 됐던 교체를 거나 AS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 과정에서 뭐 택배비가 들고 기간이 소요되고 이걸 작업을 해주는 그 출장 수리 업체에 공임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만 원이 들더라도 빨리 새 거로 교체해서 수리를 교체를 하시겠습니다. 이런 선택지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선택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불량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판매했더라도 아니면 타사에서 판매된 제품이라도 만약에 파워가 고장이 났어요.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파워가 고장 났을 경우에 바로 1대1 교체를 하지 않으면 일을 못 보기 때문에 파워는 1대1 교체하고 나중에 수리 받아서 여분으로 대체품으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권고 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가정집 같은 경우에 시간 여유도 조금 있고 하면 이거를 제조사나 유통사로 보내면 그냥 1대1 교체해 주거든요. 리퍼 제품 이런 것들 1대1 교체를 해주는데 정말 비용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희한테 보내시면 왔다 갔다 하는 택배 비용이 좀 들어갈 거고 소정에 뭐 분해하고 조립하기 때문에 공임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들어갈 것 같다. 그 대신 시간이 좀 소요된다.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소비자 입장에서 30만 원하고 그 금액하고는 굉장히 갭이 많잖아요. 그럼 5만 원, 10만 원도 큰 돈인데. 그래서 급하지 않으니 그러면 그쪽에 서비스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라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서 또 출장 왔던 업체도 점검을 했고 출장을 했기 때문에 출장비를 좀 드려야 하잖아요. 뭐 그분들이 뭐 사기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4만원에 출장비를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수리의 조건 이렇게 시간은 걸리지만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조건 또 빨리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출장비를 다 받는 것도 조금 섭섭하긴 한데 뭐 그 부분은 좀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불량 여부를 판단할 건데 다시 재조립을 잘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만 지금 조립 상태를 보면요 저희가 조립한 상태 거의 그대로입니다. 뒤에도 한번 열어볼까요? 안쪽을 보면 저희가 조립한 상태 거의 그대로인데 후면을 보면 한번 케이블을 보냈던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립했던 케이블 타이 작업들이 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신 것 같고 예, 케이블 연결이나 조립은 다시 잘 된 상태이고요. 이 상태로 전원이 들어오는지 화면이 들어오는지 일단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요지는요, 이거를 수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부품이 불량이 났더라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불량이 아니라면 물론 더 큰 문제겠지만 불량이라면 어찌되었든 간에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수리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소정에 공임하고 유통사 왔다 갔다 하는 택배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원부터 넣어보고요. 지금 전원을 꽂으니까 전원은 들어오지 않고 탄내가 바로 나버리네요. 이 손님께서는 그냥 전원은 들어오는데 깜빡이고 부팅이 안 된다고 그런 증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고 탄내가 납니다. 이거 파워에 당연히 문제가 생긴 거고 탄내가 나면 이렇게 탄내가 나면 다른 부품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를 제거를 하고 먼저 파워를 교체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탄내가 나지? 이게 지금 메인보드 파워 들어간 게 우리가 조립해 놓은 거 그대로인데 테스트 어떻게 했다는 거야? 파워는 시소닉에 보내주면요. ACD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리퍼로 교체를 해줍니다. 아, 얘가 지금 CPU 쿨러를 뗀 흔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메인보드를 테스트를 했지? CPU 전원단도 이걸 껴놓으면은 장착을 할 수가 없는데. 자, 파워는 불량이 확인돼서 저희 쪽 테스트용 파워를 장착을 했고요. CPU 쿨러는 이제 저희가 4대 공랭 쿨러라 제거를 했고 편하게 이거 올려놨는데 쿨러를 제거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분해해서 테스트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네. 지금 보드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지금 메인보드의 외관상 파손이나 불량은 안 보이고요. 외관상으로는 지금 팀장님께서 저쪽에서 이제 제가 전원이 안 들어온 파워를 드렸는데 잘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파워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세요. 탄내가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분해해가지고 이 메인보드 자체가 불량인지 여부를 CPU 교체해보고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분해해서 메인보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거했던 시소닉 ACB600 파워인데요. 여기 다른 컴퓨터에서 지금 테스트할 때잘 됩니다. 탄내도 나지 않고요. 파워는 불량이 아니네요. 파워 테스터기가 있으셨을 텐데 파워 불량이라고 하셨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전원부가 메인보드에서도 전원을 관리하고 파워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메인보드에 불량이 있어도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워가 안 들어오고 반응이 한 번응이 없으니까 메인보드 파워 다 불량이라고는 단순하게 빨리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해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은 파워는 정상인 걸로 확인했고 좀더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메인보드 분해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드 테스트를 하려고 다 분해를 했고요. 지금 전원이 먼저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품들은 장착할 필요가 없고 화면이 안 뜨더라도 지금 뭐 내장 그래픽으로 해도 됩니다. 일단은 전원부 반응이 전혀 없네요. CPU가 혹시 불량일 수 있으니까 CPU를 한번 교체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1100F인데요. 10세대 CPU인데 얘가 지금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G590으로 같은 10세대 다른 CPU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불량률이 굉장히 적긴 한데 그래도 CPU 불량도 덜어 있습니다. 잠깐 동안만 전원 넣을 거기 때문에 썸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전원 넣어볼게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렇게 메인보드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메인보드 불량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컴퓨터가 온갖 증상이 다 나오고 이러면 사실은 메인보드 쪽에 불량을 많이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네요. 파워는 전원 잘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테스트용 파워인데 이 파워로 해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CPU를 교체해봐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뭐 아주 혹여나 모르니까 메모리 빼고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메모리를 빼도 전원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메인보드 불량은 맞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메인보드 불량이 맞는 것 같네요. 자, 메인보드 불량이 확인이 되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에이서스 건데 유통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주통사 찾아서 AS를 보낼 거고요. 이 제품은 H410 에이서스 보드인데 AS를 보내면 이렇게 불량일 경우에 3년 안에 1대1로 리퍼로 교체를 해줍니다. 수리는 잘안 해요. 보통 수리 인력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재고를 갖고 있다가 그냥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수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이라던가 이런 본사를 보내서 교체를 받아오게 되죠. 어찌되었든 이 보드는 불량이 맞는 것 같고요. 에이서스 프라임 H410M-A입니다. 이 보드 가격이 현재 지금 새 거가 95,000원 정도 하는데요. 빨리 수리 받으려면 그냥 보드를 사는 게 맞겠지만 지금 급한 경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입사에 보내서 교체 받아서 테스트해서 또 손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부품은 일단 불량이 없는 걸 전제로 하고요. 아쉽고 좀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사실은 많이 속상하죠. 먼저 점검이 잘못됐습니다. 파워 불량은 아니었고요. 파워는 정상이었고 메인보드가 불량이 맞긴 맞는데 저희가 컴퓨터를 분해를 해보니까 저희가 조립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저희 조립 상태를 알거든요. CPU 쿨러라든가 메인보드 그리고 그리고 메인보드에 있는 CPU 전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착이 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대한 테스트가 거의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경험상으로 그냥 전원이 나갔기 때문에 파워하고 메인보드를 둘다 그냥 불량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쉽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아쉬운데 뭐 이게 뭐 3년 안에는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당연히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는 이거를 에이서스 유통사에 보내서 교체를 받을 거고요. 오늘 영상은 이겁니다. 물론 수리가 잘못된 부분, 점검이 잘못된 부분, 그리고 청구가 잘못된 부분,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컴퓨터를 사시면 보통 무상 AS가 1년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처에 연락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굳이 구매처가 아니라도 이거를 유통사로 보내면 누구나 무상 기간 3년 내에 교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를 구매한 지 몇 년이 됐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정상적인 부품, 정품 부품을 구매하셨다면 파워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은 무상 AS를 해줍니다. 교체가 됐던, 뭐 리포 교체가 됐던, 중고 교체가 됐던, 새거 교체가 됐던 3년 동안 서비스를 해주고, 그래서 부품 교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 거죠. 또 어떤 파워 같은 경우는 최장 5년까지 해주는 그런 파워들도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저가형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부품들도 있어요. 근데 예, 어찌되었든 속상하긴 하지만 가능한 빨리 교체 받아서 소비자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유통사 왔다 갔다 하는 택배비랑 저희가 또 손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택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포장 택배비랑 하고 이렇게 또 분해하고 조립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임은 얼마 받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출장업체에 드린 비용도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해드리거나 뭐 그냥 해드리거나 어쨌든 비용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이 고장이 난 지가 구매하고 몇 개월이 됐건 몇 년이 됐건 또 그 구매처가 뭐 거리가 멀어서 직접 방문해서 AS를 받을 수 있고 없건 간에 일단은 그래도 구매처하고 상의하는 게 제일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출장 수리를 잘 하시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래도 판매한 업체가 그 컴퓨터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판매한 이력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이력을 보고 또 증상 보면서 어떻게 수리할지 상의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용도 줄이고 또 속상함도 좀 없애고 또 가능한 빨리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컴퓨터 고장 나셨을 때 구매처에 의뢰하시고요. 예, 최장 3년까지는 어떻게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컴바이컴TV 최장이었습니다.